요즘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개의 노선이 만나는 곳. 백승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백승혜고요. 부동산 트레이너 백승혜로 이렇게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조금 그 기초 체력을 다루시는 분야, 그러니까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부동산에 있어서 뭔가 기초 체력을 다루는 그런 네, 분야다? 솔직히 네네. 그 듣는 기들은 굉장히 높으신데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제 고객이 됐던 수강생분이 됐던 정말 우리가 체력을 키우듯이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 맞듯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라는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직장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산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디자이너로 출발을 했어요. 아, 디자이너 업무를 네. 하시다가 되게 독특하네요. 이제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뭔가 이제 그 부동산 쪽이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너무 헛똑똑이었던 거예요. 아, 첫 부동산 투자를 실패를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게 한 결혼하고 한 3년 차 됐던 시점이어서 2000년도 초반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 거는 이제 제가 경매학원을 오픈하면서부터니까 한 2013년 정도죠. 아. 네, 한 15년 정도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서도 약간 좀 뭐 트레이너라고 하셔서 뭐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강생분들의 좀 뭐 부동산 관련 컨설팅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 그 관리하는 그런 좀 관리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컨트롤하는 컨설팅 해주는 그런 분들의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분들의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말 작은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2억부터 출발을 해서 네네. 이제 좀 많으신 분은 200억 정도 아 200억이요? 갖고 계시는데 뭐 고액 자산은 많지는 않으시고요. 제 애초에 컨셉 자체가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컨셉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자산을 이제 막 그 만들어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불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네. 뭐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한 30명 정도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VIP로 네네. 이제 연회원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한 600억 정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전체? 그래서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한 분당 거의 한 2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한 3년에서 5년 정도 관리를 받으신 분들이 자산이 그래도 한 2배 정도씩은 다 커지신 상황이라 좀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긴 하시네요, 대부분 다. 초반에는 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그 주식 쪽에서는 랩 어카운트라고 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는데 부동산은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분양하는 사람 따로, 매매하는 중개사 따로, 또 뭐 경매 전문가 따로 이렇게 각 섹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그래서 부동산 내 자산을 가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그 각 분야를 좀 다양하게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관리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한 2017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쯤 지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다시피 뭐 엄청난 그런 자산가분들을 관리해 주신다라기보다도 평범한 그런 뭐 직장이라든지 일반인이 잘 생애 주기상 부동산 자산을 잘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좋으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부자가 되는 지하철 공부법? 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책에다가. 뭔가 딱 느낌이 아 특정 뭐 노선이라든지 지하철에 가면은 이쪽은 약간 좀 물건이 좋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대한 지하철 공부법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아마 지하철에 대해서는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 지하철이 상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쉽게 강남역에 하루 승하차하는 인구가 20만 명이거든요. 아, 하루에요? 그러니까 물론 타고 내리는 인원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역에 모여드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 있다가 그 지역으로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 승하차 인구를 기점으로 주거, 상가, 토지에 대한 개념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네. 그걸 담았던 책이 이제 머니트레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의 전 국민의 40%가 매일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실상 이게 부동산에 어느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좀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그리고 네네.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지하철을 공부를 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은 21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거의 600개의 역에 육박을 하고요. 네네. 앞으로 10년 동안 약 10개 정도의 노선이 새롭게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지하철이 겪었던 것보다 한 20, 30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하철이 더 많이 생겨날 거고 이제는 지하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지하철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을 공부하자라는 네네. 개념이었고요. 네네. 그러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 노선도 외우는 거죠. 너무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솔직히는 제가 아까도 듣는 기는 되게 높으신 편인데 네네. 기초 지식이 되게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대부분 보면 뭐 판교역 가보셨나요? 뭐 아니면 삼본역 가보셨나요? 뭐 부천 중앙역을 가보셨나요? 이렇게 다 여쭤보면 그 역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말로만 듣고 괜찮다. 평촌역에 가보신 적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왜 그 지역이 뜨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비해서 즉 다른 지하철역이 왜 좋은지를 비교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많은 역을 가보고 알아야지만 서로 비교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가볼 수 없다면 그 600개 역을 다 가볼 수는 없으니 간접적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면서 이 노선도가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나고 있는지 흐름을 좀 파악하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역을 갈 수 없으니 그렇게 외워진 역들을 쭉 보시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역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핸드폰에 지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네이버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직방 뭐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역의 중심에 있는 뭐 주거를 찾고 싶으면 주거, 상가면 상가 이렇게 좀 찾아서 더 들어가시면 네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하철역으로 공부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첫째가 지하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하철 타고 여행 가자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도 막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도 막 지하철 관련 노래가 있어요. 노선도 가지고 만든 노래 그런 것도 자주 듣곤 했는데 사실 이 부동산 투자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뭐 그냥 애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계시켜서 잘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솔직히 뭐 중고등학생들이 뭐 원서 주기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잖아요. 맞아요. 네. 솔직히 그게 나중에 저희가 사회 나왔을 때 많이 써먹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하철은 정말 내가 20대 이후부터 직장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거의 20, 30년을 타요. 그런데 그 노선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건 부동산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네. 뭐 자녀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뭐 혹은 애인과 혹은 부인과 지하철을 타고 여행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아까 뭐 맛있는 커피집이라든지 맛집 찾아다니시면 그게 같은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많이 타고 많이 내리고 그런 것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단순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내렸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왜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남역에 모이는 거야? 그게 요즘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개의 노선이 만나는 곳. 옛날에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트리플 역세권 정도 가지고 명함을 못 내요. 적어도 4개 노선이 겹쳐야 되고 4개 노선이 겹친다는 건 각기 다른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이
서울 중심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그 크로스체킹이 되는 이 지역은 당연히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네네. 거기에 집이 있거나 내 직장이 있다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하철역과 거기에 유발되는 승하차 인구를 같이 접목하자. 이게 부자로 환승하라 머니트레인에 다 이렇게 자료로서 나와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면 그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쿼드러플 역세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노선이 아까 전 이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무려 21개나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노선별로 분명히 약간 좀 등급이 높은 노선?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노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 그리고 또 약간 특징? 내지는 또 약간 좀 가치가 있는 노선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책을 쓰면서 이제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까지 더해지면 이제 22개 노선이 됐는데 아 거기도 생기는구나. 네. 네네. 근데 이 22개 노선을 그럼 600개 역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 제가 6개 등급으로 제 방식대로 한번 나눠봤고요. 네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등급을 1등급이라고 했고 그 1등급은 3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2호선과 신분당선과 그 다음에 공항철도입니다. 아 공항철도요? 네. 사람들이 공항철도는 약간 좀 생뚱맞긴 한데요. 그러니까 2호선은 네. 제가 환승 게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하철역이 50개 역인데 2호선은 그 중에 절반이 환승역이에요. 아, 오, 그래서 특이하네요. 저희 게임 네네. 같은 거 하다 보면 네네. 포털이라고 있잖아요. 아 맞아 있어요. 네, 네네. 갑자기 이제 그 포털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네.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은 그런 포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2개의 노선들이 서울 중심부로 일자리를 향해서 올 건데 그 2호선의 순환선에 따라서 각기 환승을 해서 쭉 주요 도심지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1등급 중에서도 최고의 노선은 당연히 2등급이고요. 그래서 2호선이고요. 네네네. 2호선의 그 닉네임은 제가 황승 게이트라고 붙여줬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신분당선은 지하철계의 GTX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네네. 이유는 이제 광교 신도시라고 하는 수원에 있는 도시까지 얘가 가거든요. 근데 강남역을 출발을 해서 이 광교까지 차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엄청 막히고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 수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 40분 네. 만에 도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국토교통부의 이제 목표가 GTX고 네네. 이 GTX A, B, C 노선의 목표는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를 30분 이내에 출퇴근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도시가 되든 서울로 30분 만에 출근. 아. 그러면 굳이 내가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지하철, GTX만 타면 서울권과 똑같은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당선은 이미 네. 40분 이내에 네.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남역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GTX급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모든 역들은 솔직히는 다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입지 주거 지역이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한 역이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의아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공항철도는 네. 공항철도도 지금 13개 정도 역이 있는데 인천공항을 출발을 해서 이제 서울역에 닿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통편의 가장 대표적인 게 3개거든요. 땅을 가는 게 이제 자동차, 네.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게 비행기, 네네. 바다를 가는 게 이제 선박인데, 네네네. 솔직히는 인천 그 선박이 가는 곳은 인천 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인천 공항은 공항 이제 항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항공으로서 서울로 진출입이 가능한데 서울역은 이미 지하철이 있어서 전국으로 교통망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합쳐지는 노선이 공항철도인 거예요. 아, 그런데 김포공항을 출발을 해서 그 중간에 또 김포공항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3개의 역 안에 김포공항,
그다음에 인천공항, 서울역. 네. 그런데 또 중간중간 상암 DMZ를 지난다거나 마곡을 지난다거나 이렇게 핵심적인 일자리 지역을 또 지나다 보니 그런 교통수단과 일자리가 맞물려 있어서 아.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신분당선은 이미 좀 가격이 많이 비싸고 거긴 뭐 중강남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신분당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미 올라타실 수가 없는 분들이라면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공항철도 라인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네. 앞으로 좀 가치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네. 좀 1등급으로 주셨다. 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등급이고요. 네네. 2등급은 이제 거기에 1호선이 들어가 있는데 1호선은 제가 그 도심재생 라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1호선이 약간 강북 쪽 그쪽 아닌가요? 네, 강북 그쵸? 쪽. 네네. 네. 근데 1호선은 가장 먼저 생긴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74년생인데 네네. 그 1호선이 개통한 연도가 74년도예요. 지금은 네네네. 뭐 100개의 네네. 역에 이를 정도 굉장히 길지만 네네. 초반부에는 서울 중심부만 지나갔었거든요. 그게 뭐 의정부로 인천으로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된 건데 가장 먼저 생겨난 노선이다 보니까 이 주변이 가장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부동산의 핵심은 재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되어 있던 곳들을 새롭게 바꿔주는 일.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윤석열 이제 후보가 당선인이 되셨고 이 당선인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지하화예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호선에 대한 지하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지상화 나와 있었던 지하철들이 다 지상화가 되면서 지하화가 되면서 네네네. 그 위에가 이제 연남동처럼 이제 연트럴처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남동이 경의선하고 중앙선이 연결이 되면서 지하화가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름도 합쳐지면서 경의중앙선이 된 건데 그 지상으로 있었던 구간을 아까우니까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을 한 거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그냥 철길 옆에 있었던 주택들이 뭐 공업사들 정도나 들어가 있었던 곳들이 카페와 음식점으로 변모가 되면서 이제 집값 상승이 일어났었던 거죠. 네, 그래서 두 개 상권이 단절되어 있던 효과도 좋지만 네네. 주변의 인프라를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보통 도심재생이 일어나고 나면 주변의 집가가 평균 20%에서 100% 정도 오른다라는 연구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지상으로 나와 있어 어떤 지역들을 지하화하는 작업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등급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느낌인 거고요. 2등급은 우리가 주로 잘 타고는 다니지만 이 일자리와 변모가 가능한 노선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까지는 정말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꼭 살펴봐야 되는 노선들이고요. 4, 5등급은 약간 외곽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경강선이라든지 네네네.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이런 것처럼 네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동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 노선들인 거죠.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이 서울로의 출퇴근이 조금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는 살짝 떨어지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 1호선이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여태 동안 그 지난 4, 5년 동안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걸 주도한 곳이 강남 지역의 도심재생이라면 앞으로는 이 강북 지역의 도심재생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핵심에 1호선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1호선 그 지상화 돼 있는 그쪽에는 그 주변에 딱히 뭔가 들어서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공원으로 바뀌고 문화생활 뭐 각종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은 확실히 좀 가치가 확 뛸 수가 있겠네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수건 사업이실 거예요. 네네네. 그렇겠네요. 지하화하겠다라는 계획은 상당히 좀 오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도심 재생하고 같이 맞물려서요. 지하화하고 이 위에 역세권 부지를 이용한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공약이 잘 맞아 떨어져서 좀 신속하게 통합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당선이 되면서 벌써부터 약간 좀 들썩거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